사실은 영업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네.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이런 시스템을 목표하는 것들이 네. 실제 가장 주사용자가 되는 영업사원, 영업관리자의 목표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조직은 어떤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고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네. 그 목표가 정말 시스템 주사용자인 그 주사용자한테 베너핏을 줄수 없는 목표라면 사실은 주사용자 입장에서는 도리어 방해가 되는 시스템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시스템을 구축을 했지만 활용도가 떨어지는 시스템이 돼버려서 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네. 관리를 위한 영업 관리 시스템이 된 거네요. 네네. 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근데 사실은 영업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제 양쪽 측면이 다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회사는 영업 관리, 영업 활동에서 나온 것들을 자산화하기 위해서 관리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관리 목표는 시스템의 한 축이고요. 다만 그것만을 강조하다 보면은 정말 우리가 시스템을 써서 좋아지는 게 뭐야라는 퀘스천이 영업사원들 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업사원, 그러니까 영업 시스템 목표를 하나로만 쭉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어떤 목표를 좀 밸런싱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요. 지금 또 이런 이슈도 있고, 또 여기 보면, 시작 전에 충분한 컨센서스 이루어졌나, 뭐, 스폰서십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일단 어떤 이슈가 있는 거죠? 시작 전 충분한 컨센서스란 말은 시스템이 이제 그 도입이 결정이 되는 것들이 주로 탑다운 방식 아니면 바텀업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탑다운이라는 거는 이제 C레벨에서 어떤 오더를 내려서 시스템 구축을 시작하는 거고, 바텀업이라는 건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건의를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영업관리 시스템에서 영업사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이거 구축해줘라고 하는 케이스는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거 선과책의 그런 경우 본 문제죠. 적 있어요? 전못 봤어. 보긴 봤는데 아마 100개 정도 사이트만 두세 개가 될까 말까 하는 정도고요. 대부분 다 탑다운이거든요. 근데 탑다운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지시를 받으면 무조건 수행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어서 좀 중간에 컨센서스 과정 없이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라는 관념만 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축이 목표가 아니라 구축 후 활용이 목표인데 활용이란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컨센서스 옆에 오른쪽에 리더십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사실 이제 영업 조직 내에서 컨센서스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런 영업 관리 시스템 관리 체계 구축에 있어서 진행의 리더십을 누가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진행의 리더십.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거를 그러니까 시작했을 때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리더십을 보통 IT가 갖는지 현업이 갖는지 이런 이분법적으로 만약에 말씀을 드리자면 대부분 다 IT가 주도를 하세요. 그러면 시스템이니까 IT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영업관리 시스템은 영업 자체를 이해하는 게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IT한테 영업을 가르치는 것보다 영업한테 IT적인 활용법을 가르치는 게 훨씬 쉬워요. 그 툴을 쓰는 것이. 근데 반대로 보통 IT분들한테 영업을 위해서 니들이 구축해. 그래서 리더십은 확실히 영업 본부 내 중간 관리자급에서 수행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PM을 맡는 것이. 그렇죠.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거의 다 IT 부서의 장들이 PM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업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일단 현업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것들이 이제 C레벨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럼 C레벨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건 단지 C레벨이 오더를 내리는 게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C레벨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건 C레벨도 납득할 만한 어필을 할수 있는 포인트를 잡고, 또 C레벨이 프로젝트 중간에도 지속적으로 임발할 수 있는 롤이나 그런 교육을 해드려야 되고요. 또한 C레벨이 본인이 다 알아서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프로젝트 팀이나 PM의 역할은 C레벨이 어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리스트대로 관심을 가지고 보기만 하면은 프로젝트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C레벨에 제공을 해드려야 돼요. 그럼 이제 C레벨 입장에서는 실제로 영업이란 건 실적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 보고 프로젝트를 하라고 하면 영업은 당장 그럼 내 실적은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주도한 인력에 대한 어떤 프로텍션을 C레벨에서 충분히 해주셔야지 스폰서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이게 전복적인 지원을 해야지만 구축이 된 뒤에 반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계속해서 운영이 될수 있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영업 관리라는 것이 이게
분야마다 네. 좀 구축 뭐 과정이라든지 뭐 기간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네네. 여기도 보면 지금 보면 마케팅 쪽, 콜센터 쪽, 영업관리 쪽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케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형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즉 기업마다, 인더스트리마다 마케팅 과정이라는 게 크게 다를 차이점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콜센터 같은 경우도 시스템 활용에 대한 걱정을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콜을 받을 수 없다. 콜을 시스템 이용해서 받지 않으면 네. 아예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영업은 그거에 반해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도 영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왜? 네. 영업 시스템이 구축 안 됐어도 관리체계가 시스템으로 그렇죠. 안 돼 있어도 지금까지 영업을 진행을 했으니까 따라서 구축된 거를 사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업은 훨씬 더 구축에 따른 에포트보다는 관리에 따른 에포트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특히 사전 준비 기간이라는 걸 충분히 갖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뭐 컨센서스라든지 C레벨 스폰서십이 얻어지지 못한 상태로 구축이 들어가겠죠. 네네. 그렇다면 이제 뭐 위험해야 되는 거죠? 위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영업분들이 가장 그 쉽게 저한테 이제 챌린징 하시는 부분이 네. 저희 ERP도 씁니다. 저희 그룹웨어도 쓰고요. 저희 아울렛도 씁니다. 이걸로 영업 다 할 수 있는데 그럼 이 시스템이 들어와서 얘네들보다 더 좋아지나요? 아, 네. 이런 질문을 직접적으로 하시면 네네. 사실은 저도 딱히 포인트를 잡아갖고 설득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진 않아요. 근데 이런 기간을 충분히 가지면 네. 서로 인터랙션이 있는 거죠. 단지 제가 앞에서 시스템은 이걸 다 해결해 줍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그럼 시스템에서 얻고 싶은 게 뭔가 이런 걸 먼저 들어야겠죠. 네네. 근데 이런 기간이 짧으면 저도 어쩔 수 없이 당장 뭔가를 셀링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네. 아까는 이제 아까 전 스피커가 이제 설득보단 이해라고 했지만 당장 현장에서 더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득 포인트가 약해지는 거죠. 네.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보통 이제 걸리면 될까요? 그 아까 제가 사전 준비 기간, 네. 네, 수행 기간, 그리고 네. 사후 관리 네네. 기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행 기간은 중견 정도의 사이즈라면 네. 한 3개월 이내가 가장 적당할 것 같고요. 네. 네. 그 이상 가면 사실 영업분들도 지겨워하실 분들 네. 아니라 이제 진행이 빨리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도리어 사전에 컨센서스를 이루고 네. 스폰서십을 얻는 기간이 그 기간만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끊임없이 영업분들하고 얘기하시고 영업분들 얘기한 피드백을 가지고 C레벨과 얘기하시고 그러면 정말로 니즈라는 게 밑에서부터 왔고 네. 그게 C레벨이 다시 서포트를 해주시고 그걸 갖고 시작하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뭐 중견이건 중서건 사실은 끝에 가서는 정말 이제 사장이 되는 거죠. 네. 네. 부사장님께서는 이제 프로젝트 시작되면 네. 그 사전 준비 기간에 네. 영업들하고 많이 이제 그 대화를 많이 나누시겠네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실제로 수행하기 전에 프리 컨설팅 네. 형식으로 뭐 돈을 받기도 할 때도 있지만 돈을 안 받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네네. 이제 영업분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안에 있으신 분은 또 니즈를 이렇게 뽑아내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사람의 시각에서 네. 좀 듣고 그리고 안에 있는 분들한테 사실은 니즈를 다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도리어 바깥에 제3자가 와서 네. 본인들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역할을 순차적으로 수행하고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또 이제 사실은 C레벨에 보고할 때도 저희가 주로 회사가 바깥에 있는 컨설팅 펌을 써가지고 네. 전략 보고서를 받는 이유가 아마 C레벨 분들이 약간 어떤 명분 같은 예, 명분이나 익스터널한 어떤 저스티케이션이 필요하니까 네. 사실 저희는 또 그걸 만들어 드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저희가 가진 지식까지 합치니까 이렇게 충분히 발전할 수 있더라라는 걸 네. 제시해 드리는 거죠. 예. 그럼 C레벨도 스폰서십을 주기가 훨씬 편하세요. 네. 야, 바깥에서 봐도 이렇더라.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니즈는 너희부터 나왔지. 그러니까 내 니즈는 아니다. 하지만 네네. 나도 너희를 지지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순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